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광주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85명으로 역대 하루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전남 지역은 216명에 달해 오늘 하루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만 80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 지역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한 연쇄 감염이 전남 지역은 가족이나 직장 동료, 지인 간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